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18년째 살고 있고 이제는 국적도 싱가포르로 바뀐 검은머리 외국인 원내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이번이 마지막 세션이라서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빨리 재밌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현지 진출 방안입니다. 근데 이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그 신문 기사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제목을 동남아 머니볼이라고 잡았는데 요 뜻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삼성물산에서 상사면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 전후에 닷컴붐이 불 때 당시에 KTB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로 옮겨서 벤처 투자를 좀 해왔었고 2006년에 싱가포르로 가서 거기에서 저희가 주재원으로서 벤처 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 뭐 이런 걸 쭉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헤지펀드까지 가가지고 제가 투자 활동을 쭉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스타트업을 직접 만들어서 빌딩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도 좀 할 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차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8년 동안 있으면서 싱가포르로 많이 오세요. 중소기업 분들, 스타트업 분들 많이 오는데 의외로 놀란 게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르는 게 좀 놀랍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남아가 하나의 아세안이라는 게 있죠. 아세안은 사실은 이게 일종의 그냥 경제협력 단체예요. 그냥 지구. 그런데 이거를 유럽연합처럼 하나의 어떤 그 국가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남아는 이 각각 나라들이 법령이나 제도나 시스템, 통화 이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접근하는 거는 안 되고요. 이걸 각각 나라로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외로 동남아 전체 시장 규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전체 GDP가 주요 6개국만 합치면 3.5 트릴리언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1.7 트릴리언이기 때문에 달랑 한국의 두 배밖에 안 됩니다. 주요국 합쳐봐야. 그다음에 그중에서 3분의 1이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보다 인당 국민 소득이 3배쯤 되는데 전체 GDP는 한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0.4 트레이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는 베트남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한국의 2배가 되는데 국민 소득 GDP는 싱가포르 수준의 0.4 트레이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닭갈비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고요. 예. 근데 싱가포르 그러면 요즘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고 이미지가 좋죠. 예, 이미지가 좋고 그다음에 전 세계 돈이 몰린다. 예,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만 싱가포르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별게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조상한테 물려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예, 60년 전에 1965년에 싱가포르가 독립을 당하면서 이광요 수상이 나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섬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섬나라에다가 하나의 커다란 도시 국가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싱가포르의 장점은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한 국가예요. 그런 게 아직 6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곳은 전 세계에 싱가포르밖에 없고요. 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유일하게 통하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홍콩이 무너지면서 어부지리로 싱가포르에 더 인기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이 나라의 특징이자 강점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사실 싱가포르 말고는 아시아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유니콘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들이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런 스타트업 유니콘하고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동남아시아에 제가 처음 2006년에 갔을 때 동남아시아에 제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10년 동안 제가 손가락을 빨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남아의
테크 기반의 벤처 기업이 나온 게 10년 안팎입니다. 사실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나 미국처럼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캐피탈 마켓이라든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나라의 그런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스케일업, 우리가 이제 보통 스케일업 전략 같은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케일업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엑시트 전략 뭐 이런 뭐 R&D 뭐 그다음에 인적 HR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그 알고 있고 배워왔던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시장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 시장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이 이게 스케일업이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동남아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벤처 캐피탈에서 중요한 부분은 몇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개 중에 뭐 몇 개가 다 먹여 살리는 게 몇 법칙인데 이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장이 이 동남아예요. 예, 가만 보시면 동남아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유니콘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쇼피도 있고요. 뭐 그랩도 있고요. 뭐 고잭도 있고요. 몇 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얘들이 적자예요. 예, 아직까지 적자고 나스닥에도 올라가 있고 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입니다. 동남아 진출의 문제점 중에서 뭐 이런 부분인데요. 한국이 이상하게 해외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일관성보다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2000년 중반에 뜬금없이 갑자기 베트남 뭐 주식시장 뭐 붐이 불어가지고 우르르 갔었고요. 갑자기 또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붐 불어서 우르르 갔었고 2000년 중반서부터 2010년대까지는 중국 투자 붐이어가지고 모두 다 중국으로 우르르 갔었고요. 예, 그러다가 2000년, 10년대 후반서부터는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신남방, 동남아 그러면서 갑자기 동남아로 우르르 또 오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서부터 갑자기 중동, 일본 이렇게 테마가 이어지죠. 예.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는 이제 뭐야, 이 동남아가 그러면 심심할 때 툭툭 건드려가지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시장이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동남아에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사실 계획이 없게 오세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도 없는데 단기 계획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일단 공부를 안 하고 오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와, 비행시간이 왜 두 배 차이 나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예.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본력이 없어요. 스타트업이 와도 겨우 정부 지원 받아서 조금 와서 찔끔찔끔찔끔 뭐 공부하다 가고 벤처캐피탈이 와도 본사 돈 끌어다가 조금 쓰다가 승인 안 나면 못 하고 뭐 이렇게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스타트업이 와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거죠. 여전히 싱가포르로 오시는 어떤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무슨 뭐 연수 프로그램 뭐 굉장히 많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 좋아요. 좋은데 많이 오시는데 이게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한 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뭐 POC를 한다든가 뭐 그런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은 탐방 목적이 많고요. 일회성 데모대 행사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처음 와서 새로운데 저같이 계속 있는 사람은 사람만 바뀌고 똑같아요. 예. 이게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각국별로 맞춤 전략이라든가 이 어떤 그 제품이 좀 저기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익스플로링 하러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제가 보는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VC들의 이 최근에 싱가포르에 한 10개 넘게 들어왔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VC 출신이고 동남아 진출 VC 제가 1호예요. 1호인데 그건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한 거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한국 VC가 과연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싱가포르에 와서 로컬 VC들에 비해서 과연 어떤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뭔지 전자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 실제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Q10이 한국 그 거의 1호일 거예요. 아마 동남아 쪽이나 싱가포르 쪽에서 의미 있게 진출한 1호 업체일 텐데 이 Q10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성공한 방정식을 가지고 한국 분들이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본력도 좀 딸리고 그다음에 후발 주자들한테 좀 밀리면서 지금은 동남아에서 싱가포르 정도만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조금 완전히 지금 존재감을 좀 잃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반면에 이 회사는 뭐냐면은 2017년에 만들어진 엔드워스라는 디지털 자산운용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창업자가 한국 분이고 그 다음에 공동 창업가는 싱가포르 UOB 그룹의 저기 손자예요. 이제 3세죠. 3세. 둘이서 공동 창업을 했는데 여기에 CTO도 한국 교포였고 그다음에 지금 CAO라는 친구도 한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개발자들 많이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도 한국 VC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글로벌 탑 VC한테 이제 받았고요. 뭐 이런 사례가 조금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인맥인데요. 이게 보면은 다 끼리끼리입니다. 중국에 있는 뭐 있는 화교들끼리, 자기들끼리끼리, 뭐 인도 출신끼리끼리, 뭐 그다음에 인시아드 MBA 자기들끼리, 뭐 다 이런 끼리끼리인데 일본인도 자기들끼리 모임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 없어요.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가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탑티어 탤런트들을 갖다가 이 인맥을 통해서 끌고 싶어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그래서 진출 전략을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는 이런 거죠. 과거에 했던 전략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경이 무의미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감안을 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친숙한 미생 이게 저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해외 진출, 뭐 해외 수출 이게 사실 쌍팔려 온도 컨셉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컨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전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2.0을 건너서 지금 3.0 시대로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동남아는요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쭉 들어놓고 버티칼로 계속 가로 세로를 채다 보면은 각각 조금만 막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무슨 뭐 20등 투수가 나오고 뭐 홈런왕이 나오고 하는 이런 대형 그 명문 팀 전략은 어렵고요. 이 저 없는 살림에 쪼개 가지고 이게 벌떼 투수 전략 나오고 번트 대고 하는 김성근식 전략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니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성근 감독의 우승을 못했느냐 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뭐 동남아에서 엑시트가 힘들어요. IPO가 안 되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모아가지고 모아서 IPO 할 수도 있고요. 모아서 M&A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장에 맞는 전략을 이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뭔데? 할 때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스타트업은 일단 도메스틱 글로벌리제이션 제가 만든 말인데 일단 한국에 있으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부터 해보라는 얘기죠. 예,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지금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해보시고 그다음에 해외 가서 현지 창업을 해야겠다 할 때는 직접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거 때려치고 일단 거기 가서 현지에서 올인을 해라. 이게 스타트업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LP단에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LP단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먼저 돼야지 그게 VC단으로 가고 그게 스타트업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LP들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해외 투자도 하고 해외에서 펀딩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지금. 보면은, 외국 분야는 한국에서도 엑셀레이터 기존 모델이 지금 계속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을 좀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모델은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과 엑셀레이터를 합친 벤처 스튜디오 모델. 예, 요게 좀 한번 해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에서 우수한 창업자 아이디어 창업자들을 창업자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싱가포르 같은 데로 데리고 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몸통과 팔다리를 붙여가지고 현지에서 팔자. 이게 이제 제 전략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머니볼이 뭐냐? 동남아 머니볼이 영화 머니볼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만년 꼴찌 팀인 오클랜드 어틀랜틱스의 이 단장이 새로 와서 없는 살림에 그래서 이렇게 출루율 높은 친구들 이제 영입하고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기는 전략으로 간 거죠. 결국 뭐냐면 늦는 돈 조금이지만 결국 승리하면 되니까 ROI를 높인 전략으로 간 게 이게 머니볼이거든요. 그래서 돈만 뉴욕 양키즈들은 그런 어떤 빅 마켓 팀은 그 전략으로 가되 돈 없는 팀들은 스몰 마켓 팀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제가 볼 때는 이 머니볼 이론이 좀 먹힐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홈런왕 노리실 분은 미국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동남아 오실 분은 출루율 높고 타격왕 노리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